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7명 중 1명이 알레르기 비염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알레르기 비염은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HHBS가 생활 속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대학교 병원과 함께 제작한 닥터 유의 3분 건강정보.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현욱 기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콧물이 물같이 흐르고 코가 막히는 데다 재채기에 눈과 코가 가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인구 7명 중 1명이 겪고 있다는 알레르기 비염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알러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러젠에 의해 코 점막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이 일어나는 것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특히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아이들의 알레르기 비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부모 중 한쪽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확률은 50% 정도이고, 부모가 모두 알레르기가 있다면 자녀가 걸릴 확률은 75%로 증가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당장 큰 피해를 입히는 질병은 아니지만 축농증, 중이염,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들의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면 입으로만 호흡을 지속하여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초래할 수 있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요즘과 같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기에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난다는 분도 많습니다. 코는 폐로 가는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에어컨의 찬 공기가 코로 들어오면 이에 대한 신경 반사로 코 내부의 점액 분비가 많아지고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것이 콧물을 흐르게 하고 코막힘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철 스키장에서 콧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기전입니다. 따라서 찬 공기로 인한 비염은 엄밀히 말하면 알레르기 비염과는 다른 기전으로 발생합니다. 요즘과 같은 환절기, 특히 알레르기 비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인데다 차고 건조한 공기와 높은 미세먼지, 그리고 환절기에 자주 걸리는 감기 등이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크게 세 가지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러젠을 줄이거나 피하는 방법입니다. 집을 깨끗이 하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경구용 항히스타민제,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경구용 스테로이드제, 면역치료 등을 시행하는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술요법으로 고주파나 미세절삭기를 이용해 콧사를 줄이는 점막하 합의갑게 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닥터유가 전하는 테라피.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실내 환경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드기와 곰팡이가 잘 서식하는 침대와 이불보는 주 1회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해 박멸시켜야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다면 진드기 투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한 환자분들이 많은데, 알레르기 비염은 비염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비염 증상이 지속될 때는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진단에 맞는 치료를 진행해야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닥터 유의 3분 건강 정보였습니다.